일단은 제일 고민되시는 게 아무래도 우리 애가 어느 학교가 좀 맞을지 어떻게 선택을 좀 해야 될지 이게 계속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아이 붙잡고 물어봐봤자 딱히 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아이들은 아직은 좀 없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앞쪽에 달렸어요. 아, 예. 일단 첫 번째는요, 진로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로 설정이라는 이 키워드를 너무 많이 들으시죠, 요즘에. 학교에서도 고민이 많이, 학기 초라서도 많이 날아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예전처럼 대학을 뭐 성적 순으로 줄 세워서 가고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미학부모님들은 입시준비를 하셨었나요? 그때 대부분 학력고사 아마 보시고 들어가셨던 분이 계실 거고 수능 보신 분들도 그 중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대부분 어떠셨나요? 성적 순으로 줄을 세워서 이렇게 배치표를 위아래로 접었죠. 위에도 접으셔야 됐죠? 계속 위에만 볼 수 없으셨죠? 밑에도 적고 위에도 적어서 요만큼에서 어느 학교를 지원을 할 건지를 이렇게 선택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대입에서도 그렇고요. 이거를 일렬로 이렇게 메커니즘의 하나인 어떤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는 수능 성적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수능 성적으로 갔던 게 다였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성실성을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보는 전형도 있고요. 그리고 표현력을 보는 전형, 아니면 아이가 굉장히 뭐 나댄다.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는 전형도 있고 그야말로 뭐 송현재 선수나 김연아 선수나 뭐 박태환 선수 같이 이렇게 어떤 특기자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입시 용어로 바꾸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수능 성적으로만 간다는 정시. 그리고 성실성으로 가는 경우는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내신 보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표현력이라는 거는 이제 논술이죠. 논술 전형을 보게 되고요. 나대기라는 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가 있으실 텐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얘 입사제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용어가 사라지고 작년 여름 지나서 이제 이 단어가 사실 생겨났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그래서 입사제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학생부 종합. 여기도 이제 학생부 종합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종합 이런 이름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학생부라고 이제 이름이 돼서 내신으로만 가는 전형이었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기자는 특기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성향이 보통 첫째랑 둘째랑 되게 다르시죠. 보시면은. 첫째들을 주로 보시면 어떤가요? 이렇게 나대고 뭔가 이렇게 특기가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샤이하고 그 대신에 좀 우직하고 약간 성실한 맛은 좀 대체로 있고 엄마들이 다 잡아서 그런 거잖아요, 초창기에. 근데 둘째들은 어떤가요? 조금 아이들의 표현력도 있고 아무래도 조금 적극적이고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이렇게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실성, 학생부 교과로 나중에 이 전형이 유지가 된다면 가야 될 것 같고 둘째 같은 경우는 뭐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논술 쪽으로 아이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그래야지 학부모님들한테 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귀대의 자녀께서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애 성향만 갖고서 정말 그 전형으로 보낼 수가 있을까요? 이거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죠?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학생이 하나 있다고 좀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여학생인데 지금 중학교 때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쳐서 이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 내신 그 1단계 고등학교를 한번 지원했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단계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고민을 해서 아, 나 예일여고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예일여고의 학생이 이제 들어갔을 경우 예를 들어 내신이 한 2등급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좀 상위권에 속해 있는 학생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예일여고에 이제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수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수시는 이제 65% 정도가 뽑게 되니까 그럼 어떤 전형으로 아까 되게 많았잖아요. 거부리 성향에 따라서 그러면 얘가 한 2등급이라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아까 내신 그러니까 왜냐면 내신 좋으니까 지금 뭐 2등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아이가 뭐 성향에 따라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1단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최상위권 혹은 2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수능까지 굉장히 잘 보면 좋지만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성향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정시로는 뭐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수시 쪽에 내신을 바짝 끌어올려서 또 우리 아시겠지만 학교장 추천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균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몰아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같은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대국어나 아니면 이화여고를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당연히 예일여고에서는 2등급 정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간이동을 해서 이대국어나 이화여고를 가면 한 내신이 4, 5등급 정도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학생은요 내신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신으로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좀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그쵸? 그쪽은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수시 준비를 할 때 논술 전형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 이건 그야말로 이제 비교과 활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활동, 종아리 활동, 또 얘가 자기 진로 적성에 맞는 그 비교과 활동들을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진행을 했는가 이런 차원인데 아무래도 예일여고보다는 이대국어나 이화여고가 그런 비교과 활동들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이 학교에 또 보내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또 뭐 이대국어나 이화여고가 예일여고보다는 특정 학교를 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당연히 전체적인 수능의 어떤 모의고사 성적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내신보다는 조금 이렇게 비교과 그리고 논술 그리고 정시까지를 바라보는 어떤 목적으로 당연히 입시를 준비를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같은 학생이지만 어느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입시 전략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이대국어나 이화여고 아니면 대성고를 보내실 때에는 그 자사고잖아요, 자사고. 뭐, 외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럼 그 자사고에서는 그 학교의 어떤 그 역량으로 이 교과의 시간 분배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40, 50% 정도 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 지금 이화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인디비주얼 레포트라 그래서 IR 수업을 진행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제 교과 진로를 정했어요. 뭐 적성 진로를 뭐 경제학과를 가겠다, 경영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정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소논문을 쓰는 작업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예 시간별로 딱 픽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2대1이나 1대1로 이렇게 팀을 짜서 자기가 이제 개인적인 레포트를 쓰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과 그 지도 선생님이 계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손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일여고에는 있을까요? 없죠. 공부하기 바쁜데.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성향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학생이지만 어느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수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이 조금 바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고등부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서 잘해야지 거길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보시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성도 가고 뭐 이등부도 가죠. 제가 보면은 요즘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너무 후회해야 한다고 한 2, 3학년 애들 1학년 애들은 아직 모르죠. 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는 아 나 진짜 괜히 왔다고 후회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몇 번 들었어요. 최근에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 서울형 잘입고 뭐 대성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 있죠. 보시면은 이 빨간색 네모 안에 들어가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데 후회한다는 아이들은 여기가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이 당연히 후회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록금으로 따지자면은 뭐 월 한 등록금만 대성고 같은 게 60만원 정도 이상 되고요. 뭐 등록금만 드나요? 학원도 보내야죠. 뭐 논술학원도 진행을 하셔야죠. 뭐 책값도 사야죠. 여러 가지 또 필요들이 들다 보니까 거의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되죠. 그렇죠? 3년 정도 되면 한 5천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 빨간색 네모 안에 안 들 거면 우리 왜 그 돈을 들여서 갔는지에 대해서 사실 본인도 의구심이 생기고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다라는 좀 이런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3 학생인데 그 친구가 이제 대성을 하냐 얘기하다 보니까 네가 제일 공부를 좀 해야만 하는 그 동기부여가 뭐냐 그랬더니 돈이 너무 아깝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서 그러면 얘기 안 하겠는데 공부를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든 돈이 너무 아깝고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고3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외고를 가더라도 그렇고 서울형 뭐 서울 자유형 살고를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 빨간색 네모 안에 든다는 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가요? 그 외고를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주류 대상으로다가 얘네들을 좀 관리해야 될 어떤 그 그룹핑이 사실 있습니다. 대성 이대고 이화여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그룹핑에 들면 아이들은 우리가 속된 말로 넘사벽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 4, 5등급 했던 애가 열심히 해서 그거를 극복을 한다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특히나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그렇다면은 미리 좀 예측하고 지원을 가기는 해야 되잖아요.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 내신만 보죠. 지금 현재는
얘가 이제 전국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객관적인 시험에서 한 7% 정도가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봤더니 얘가 한 2등급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가볼만 하죠. 뭐 국어랑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보통 내신이 한 2, 3등급 정도고 모의고사를 우리가 정색하고 한번 객관적 기준으로 풀어봤더니 고1 모의고사가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중학생인데 그럼 해볼만 하죠. 그 학생이 조금 더 단련해서 우리가 좀 올려볼 만한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가 않다면 사실 의미가 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캡스를 이제 450점으로 외고 진학에서 봤는데 좀 생각보다 낮은 점수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 기준, 4월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3 졸업할 때 한 650 정도 찍고 들어가야지 이제 거기서도 상위권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쭉 공부시키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합반에서 졸업하는 우수한 학생이 한 650에서 700까지 찍고 혹은 뭐 정말 뛰어나게 잘해서 800 넘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 애들은 가서도 이제 명덕에서도 내신 한 2.3등급 정도 지금 현재 학생이나 뭐 정상 학생 같은 경우 최근에 며칠 전에도 확인해 봤는데 내신이 이제 영중과인데 한 2.3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고 당연히 주류 대상에 속하죠. 근데 뭐 내신이 한 3자등급이고 모의고사도 3자도 있고 이런 애들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지원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외고의 경쟁률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2.5:1 정도라고 생각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가까운 반은 뭐 인근에 우리가 보낼 만한 외고 이제 대일하고 명덕이 있을 텐데요. 대일하고 명덕의 어떤 그 경쟁률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기준에서 2.09:1, 2.35:1 이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 학교들을 일단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외고가 지금 이번에 경쟁률이 조금 더 세질 거라고 저희가 예측하는 이유가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파란 색깔을 보시면은 이제 조금 긍정적인 면이죠. 첫 번째는 주요 대학에서 문이과를 교차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왔습니다. 주요 대학이라는 건 지금까지 발표한 학교 서울대학교하고 이화여대인데 의치대에서도 분명히 문과 출신들의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어떤 그 발표가 좀 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대가 일단 발표 나면은 뭐 그 다음에 좀 따라서 수순들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외고를 가더라도 의치대를 진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포대나 카이스트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이제 2014년도에 그 외고의 정원이 좀 축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반 정원 자체가 한 28명 정도가 되는데요. 25명 정도로 축소가 돼서 이 부분 때문에 경쟁률이 또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최초로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에 걸려있는 학생이었잖아요. 처음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중상학생이 한 100명 정도에 있어요. 이 중에 한 68명 이상이 다 A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다 A등급이에요.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나 A등급이니까 사실 나 외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경쟁률은 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빨간 색깔을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외고에 있어서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그럼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문이과가 교차 지원한다는 건 아직 픽스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이 당연히 외고도 가고 자사고도 가고 과학고도 가잖아요.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는 문과 학생하고 이과 학생들 중에 누가 더 최상위 그 스카이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이과를 다 알고 계시죠? 이유는 어떤가요? 이유는 일단 서울대만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인문학부의 정원은 1180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공계는 1540명. 이렇게 몇백 명씩 차이가 나고 또 우리가 정말 넘사벽에 갈 수 있다는 뭐 전국 단위의 이제 치의대 정원은 2,4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포대하고 카이스트가 한 1,000명 정도가 되니까 그 사실은 이제 외고 출신에서 문과 학생들이 스카이 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터지는 싸움이고 이공계 쪽에서 이제 최상위권 학생은 서울대도 가고 전국에 있는 치의대도 가면 터질 수 있고 그리고 뭐 포대나 카이스트도 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문이 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이공계 최상위권을 위한 어떤 입시 간담회 전략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속속들이 전략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고는 아무래도 문과 성향이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할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최상위권을 생각을 하면서 간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 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등록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등록금만큼만 해준다면 좋겠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대성고를 보냈는데 3년에 5천만 원 들어가면 진짜 뭐 과학고는 물론 뭐 외고는 더 비싸겠지만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뭐 정말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겠지만 무리를 주소까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정책의 변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선 지 2년 차죠. 그 지금 현재 이 학생들이 고2 올라가고 고3이 돼서 입시를 치를 때는 사실 정부가 좀 교체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외국어, 우리가 이제 외국어 학원이잖아요. 외국어 학원 학원장들 이제 데모를 한다고 소집을 하고 저는 원래 잘 안 가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영어 특기자들을 이제 뽑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갑자기 팡 하고 터뜨린 거예요. 보통 3년 예고제라고 해서 입시 정책이 바뀌면 3년 전에 미리 발표해서 그렇게 수순에 밟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 갑자기 발표된 부분들이 이제 불법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입시는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요인들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외고 입시율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5:1 정도로 예측이 되는 바고요. 다 고려를 하셔야겠죠. 모든 리스크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외고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입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160점, 40점, 1차와 2차에 나눠서 점수 환산이 돼서 200점 만점이고요. 아시다시피 외고에 가려면 영어 내신만 보게 됩니다. 영어 내신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지금 A등급 절대평가로 아이들 환산된 점수로 진행이 되고요. 중3 때는 이제 상대평가, 그래서 이번에부터 진행이 되는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이들 잘 봐야 돼요. 4% 안에, 11% 안에 들어야 2등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1차에서 정원의 1.5배수에서 2배수 정도를 뽑게 됩니다. 보통은 1.5배수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아이들이 여기 가나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당연히 A등급에 들어야 되겠죠. B등급 빼면은 이제 외고 간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시작이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이 중에 중간기말, 중간기말 4번의 시험이 있죠. 이 중에 이제 애들이 1111을 다 찍어주면 좋은데 갈 만한 애들은 이제 1, 2개, 2, 2개 정도면은 이제 합격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2가 3개다. 좀 불안하죠. 25점 점수만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2차에 가서 40점 환산 점수는 뭘로 매겨지냐면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면접을 보겠죠. 그리고 학과 선택에 있어서 이제 영어, 영중과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더 경쟁률이 사실은 더 세지다 보니까 면접의 중요성이 더 사실은 더 두드러진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른 학과들, 영중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들은 좀 이보다는 약간 경쟁률이 좀 낮을 거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죠. 늘 그래 왔으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정원의 1.5배수에서 2배수를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원이 한 400명이라 그러면 800명 정도까지 뽑는다 그러면은 정말 장난 아니겠죠. 내신을 일단 뽑았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이제 면접과 자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발을 싹 걷어낸다는 건데 보통 작업이 아닐 거고 당연히 이제 면접과 자소서가 굉장히 어떤 변별력을 발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유형 사립고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외모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유형 사립고는 이 서울학군이 좀 많이 영향력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근에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인기학교는 남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대성고고요. 여학생들한테는 이제 이화 여고. 그래서 경쟁률이 작년에 굉장히 셌습니다. 지금 미달란 학교들도 생각이 나는데 대성고는 1.93:1, 이화 여고는 4.71:1. 이런 식으로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좀 셌었고 올해부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자사고 입시가 좀 바뀌어서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신이 중학교에서 50% 정도에 들면은 다 지원이 가능했죠. 지원이 가능하고 아무 시험도 없고요. 면접도 없었고 그냥 뺑뺑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복불복으로 뽑히는 상황이라고 이제 공식 발표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50%라고 하는 커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교 꼴등도 지원이 가능하고 전교 2등도 가능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0명, 그러니까 1.5배수 정도를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400명인데 600명을 먼저 뽑겠죠. 그렇죠? 그래서 뭘 보고 뽑느냐? 당연히 이제 자기계발계획서, 그러니까 자기계발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자소서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접,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를 참고로, 여기 뭐 성적 기재된 건 내도 절대 안 되고요. 생활기록부를 참고로 하는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400명으로 골라내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변수가 뭐죠? 유일한 변수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키워드가 되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외고나 전국구 자사고에서만 진행이 됐던 면접과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뭐 배성이나 이대부고 이화여고를 진행하실 때도 자기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신 거죠. 근데 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평강여고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자소서나 면접을 보는 이런 애들. 네.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서 끝나면 뭐 사실은 좋은 경험이다라고 뭐 치부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대입에서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리 써본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미리 써본다는 것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부족한 점이 뭐고 도드라는 점이 저는 점이 뭐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를 한번 리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써서 떨어졌다 한들 굉장히 의미가 있죠. 투자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올해 굉장히 대박일 거라고 예상을 하죠. 이유가 뭐냐면 절대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대평가 때문에 중2, 중3에서 만약에 수학과 과학 점수가 A, 올 A가 나온 학생들은 적은 숫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년에 비해서. 그렇죠? 이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에 다 지원이 가능하니까 최대 57대 1까지도 가능한 어떤 서류상의, 이론상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57대까지는 안 되겠지만 과학이랑 수학이 A등급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상대적인 평가지만 객관적인 평가라고 착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리고 또 작년에 가장 큰 입시 실적을 낸 학교가 전국에서 서울과학고였죠. 바로 76%가 서울대에 합격을 했고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76%의 나머지. 호대나 뭐 카이스트 바뀌었죠. 그렇죠? 치위대 뭐 다른 거 바뀌었죠. 이러다 보니까 과학부의 인기가 올해가 굉장히 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평가랑 입시 실적들 때문에. 이 학교는 일단 1차에서는 이제 절대평가와 내신 그리고 교내 영신 동아리 활동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원을 하죠.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외고는 면접과 자기소개서 그 면접을 어디서 보죠? 자사고도 그렇고. 대성고는 대성고에서 볼 거고 명덕외고는 명덕외고에서 보겠죠. 그 과학고는요 자기네 그 서울가고 한성가고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중학교로 가십니다. 박사 선생님께서 가셔서 직접 부산중학교에 가서 누구를 만나보냐면 담임선생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던 동아리 담당 선생님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죠.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했던 후배나 동기들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얘가 정말 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이렇게 써냈는데 이게 정말 진짜인지 짝퉁인지 디테일한 내용들을 본인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증빙 레퍼런스를 받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나요? 그 과학고를 보내본 학교가 당연히 과학고에 더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노하우를 갖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적이 없는 학교, 중학교에 지금 보내고 계시는 기후교육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고민이 좀 많으신데 실제로는 또 고민만 한다고 능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또 진취적으로 창의적으로 동아리를 내가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부산중학교는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막 보냈을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분도 사실 있고요. 또 작년, 재작년에 지금 그 학생이 아마 고3 됐을 텐데 하나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연서중학교인가 연희중학교를 다녔고 하나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 여러가지 입사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학생이 로봇 동아리를 지가 만들었어요. 친구랑 두세시서 자기네 학교에는 그 동아리가 있지도 않았었고 담당 지도 교사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친구랑 둘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도드라질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학교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외고 그리고 자사고 그리고 과학고까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죠. 이 상태에서
학생이 아까 첫 장에서 제가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기 좋은가, 성실한가, 이런 걸 보고서 또 고교 선택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는 뭔가요? 주제파입니다, 주제파.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의 국영수가 지금 전국 단위에서 몇 퍼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지금 파악하시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지금 보편으로 바로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영어학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2학기부터 무조건 계속 모의고사 들어가요. 실전수능 모의고사라고 해서 성적표도 좀 이따 보여드렸죠. 나오게 돼서 그 자료는 뭐 애들이 뭐 졸았어요, 뭐 집중이 안 됐어요, 뭐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5회 연속 졸 수는 없잖아요. 5회 연속 졸았으면 5회 연속 졸았던 걔 점수가 지 등급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객관적으로 그 학생의 어떤 그 내용을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이 외고나 국제고에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 아까 이상적 케이스에 어떤 것이죠? 7% 안에 든다는 거죠, 얘가. 7% 안에 들어서 얘는 일단 외고나 자산 뭐 국제고등학교에 이제 지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되죠? 내신 관리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중3은 내신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번 1학기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딱 봤더니 1, 1이 나왔다, 아니면 1, 2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겠죠? 아니면 2, 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이 하나, 2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한 번 더 진행해 봐야죠. 2학기 때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소서 면접 준비는 우리 중간고사 끝난 직후부터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입시 준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도 당연히 어떤 안정적인 점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학습을 중3 2학기 때부터는 당연히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자기 객관적인 평가를 했더니 자기는 이과 성향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외신 등급이 사실상 자기가 그렇게 뭐 아주 뛰어난 상황이 아니고 점수를 지금까지 2학년 때 점수를 봤더니 다 2도 있고 3도 있고 뭐 이렇더라. 절대평가니까 없겠지만은 이번에 상대평가를 통해서 뭐 2가 2개 나왔더라 이러면 여기 말고 자사고를 선택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학생이 어떤 소신이 있거나 아니면 자사고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내신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사고는요. 그렇죠? 대성, 이대보고, 이화여고는 내신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때부터 자소서 면접 준비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학교에서 하는 뭐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말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교과에 더 공부를 해야죠. 하면서 구체적인 입시 전략은 내신 관리 쪽에 막 더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해야 될 입시 어떤 준비는 자소서 면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 정리라는 거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수능 문제를 물고나를 계속 맨날 푼다고 해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유형에 맞춰서 이제 접근하는 어떤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듣기가 부족하면 듣기를 먼저 잡아야 점수가 또 빨리 오르고, 뭐 다른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전략적으로 유형별 학습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그런 수능 학습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만들기, 특목고에 우리 학생들이 간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 디파인을 좀 해야 할 일들을 어머님들하고 저희하고 나눈다고 한다면, 일단 고교 선택을 하고요. 그렇죠?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나 과학고나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중3 내신관리를 할 건지 말 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있으실까봐 자사고를 선택한다고 해서 내신을 뭐 이상하게 봐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입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자소서와 면접 준비는 어느 특목고를 지원하든 다 걸리게 되는 공통 분모기 때문에 다 같이 진행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오늘의 가장 이제 우선 순위를 보면은 두 번째로 중요한 하이라이트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정표잖아요. 그 뜻이 있고 다 기분이 있어도 실제로 어떤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지 못한다면 기회는 그 사람한테는 안 가는 게 당연하고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은요, 저희가 정한 게 아니죠. 학사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 바로 중간고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중간고 진행이 되고 시간표도 다 짜서 이제 발송을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 짜느라고 진짜 힘들어 죽죠. 밤 12시까지 막 시간표 짰는데 4월에서 5월은 중간고사 기간, 그리고 6월, 7월 기말고사 보겠죠.
이때 우리 학생이 외고를 갈 거면 등급이 상대평가에서 몇 등급 나오는지를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때 점수가 나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외고에 지원이 가능하다 아니면 자사고를 가야겠다 이때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여름방학부터는 일단 생활기록부 관리가 뭐 한번 딱 정리하는 어떤 차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겨울방학 학사 일정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위에 있는 내용, 이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저희 2주 어원에서 같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딱 끝나자마자 자소서 만드는 학생들을 먼저 솔팅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무료 특강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건데 그거는 일단은 논술을 듣는 아이들이 우선 순위예요. 논술이 수강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 진행이 되고요. 기말고사까지 끝나서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되게 명확해지겠죠? 예, 그때부터는 이제 성적 분석, 몇 등급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분석을 하고 고등학교 입시의 방향도 같이 상의를 좀 하셔야 돼서 2차 간담회 우리 여기 오신 오늘 참여하신 학부모님들과 다시 한번 그때 또 뵙기를 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때는 열심히 그 생활기록부 관리를 한번 쫙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자소서는 여름방학 바로 직후에 이제 완료가 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고등학교 결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왜 보면 명덕 가실 건지 대회 가실 건지 과학고등학교는 그 이전에 물론 시작이 되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3차 간담회는 구체적으로 그때는 바로 입시 바로 직전에 진행이 되는 거죠. 중3학생들 학부모님은 저하고 아마 올해 다 참석을 해주시면 세 번 정도 저하고 깊게 좀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이 밑에는 뭔가요? 이 밑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주하고. 이 밑에는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당혹스러울 때가,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뭐냐면 이걸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게 학원이에요. 어학원이고 영어가 주 무구인 그런 입시 전문 어학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자소서를 애한테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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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겠다는 아이를 써와라 이런 것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본인이 써봐야 되고 학부모님하고 같이 학기 초에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도 막 쓰라고 하지 않나요? 써오라고 그러고 영어로도 써오라고 그러고 그 진로 적성에 대해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매주마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그리고 보통 교내 활동 경시대회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당연히 자소서를 뭘로 쓰죠? 그냥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이제 서플리먼트로 자소설이라는 그 프로그램도 드렸는데 그 학생이 자기가 그 명도외고의 영중가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시절 동안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으며 이유는 왜 했으며 거기서 무엇을 느꼈으며 그런 과정에서 책을 무엇을 읽었으며 학교 활동에서는 어떤 것들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통 보시면 당연히 중간고사 끝난 바로 직후에 시작이 확 되고요. 5월달이 이제 피크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또 바로 진행이 되고,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활동을 학생이 직접 진행을 해야 되고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방학 때는 여기서 이제 자소서 완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입 준비가 이제 학습적인 부분은 우리 여름방학 때부터가 새 학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학습은 여름방학 때부터 저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 학기는 계속 이어지는 교내 활동, 경시대회,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 저희가 이제 면접 비책이라고 하는 그 책자가 있는데 그 면접 비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소서를 써오면은 예상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같이 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들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 있는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겨울방학 때는 이제 빡세게 공부해야죠. 어딜 가야 되죠? 예, 이런 일정이에요. 그래서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이 밑에는 저희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거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에는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고등부에서도 야 생기부 좀 내. 2등급 이상 생기부 좀 갖고 와. 인증 좀 해서 좀 나이스에 들어가서 해봐. 그런데 안 해와요. 안 해온 애들 많고요. 때로는 어머님들이 나이스에 못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해당 학생에서 넘어가는 거죠. 점수가 좋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근데 점수가 좋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도대체 누구의 기준이죠? 자기가 그 나이스에 못 들어가고 나이스를 챙겨오지도 못하고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형학의 취지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어 있고 어떤 누군가는 저기에 대해서 같이 뭔가 취지를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누군가는 성적이 되지만 못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갑이라고 이렇게 뭐 하는 애들만 해줄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중학생이니까 어느 정도 케어는 해주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를 계속 영원히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싶어요. 특히나 중사학생들 후원님이시니까. 일단은 자소서 면접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 제가 이거를 이제 초중고간의 교사, 강사들하고도 이걸 세미나를 했어요. 논술 수업에서 뭐 하는지 선생님은 알고 있어? 영어 강사한테 물어보면은 자신있게 예라고를 못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비디오도 보고 뭐 재밌게 얘기도 하고 뭐 책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듣겠어? 우리가 지금 논술을 왜 하는데? 논술은 뭐, 저희가 왜 하죠? 논술은 학원 운영 때문에 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해야 되고, 아이들 보내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니까 너무 좋고 하니까 하는데, 일단은 면접과 자소서 때문에 저희 논술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면접과 자소서에서는 도대체 뭘 물어보냐는 거죠? 이제 실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대일외고의 그 면접관들은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너 명덕 안 가고 왜 우리 학교 왔어? 그쵸. 하나고에 있는 그 집사관들께서는 궁금하시겠죠. 너는 왜 민사고를 안 가고 왜 하나고를 왔니? 외고를 안 가고 왜 우리 학교 왔지?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아이가 얘기를 해줘야죠. 구두로가 아니라 일단은 자소서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라는 거는 당연히 목표 설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목표가 뭐냐. 이렇게 돼서 목표가 세워지니까 동기부여가 당연히 같이 접목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고 학습계획, 그리고 실패와 고민을 통해서 도움과 해결, 뭐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 며칠 전에도 우리 중등부 학생하고 또 면담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마다 이제 주간회의가 있어요. 그 중등부에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진행하다 좀 어렵다. 얘가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고 싶고 같이 좀 얘하고 얘기를 좀 해달라. 얘가 너무 공부 잘하는 애인데 요즘에 약간 조금 아쉽다 이러면은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남학생이래요. 그런 경우에는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듣기로는 그 지 한 달 전에 진행했는데 얘가 너무 뭐 단어도 안 외우고 이렇게 막 구성질 하대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변했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몰라요. 뭐 아닌데? 뭐 이러죠. 뭐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구체적이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 학생이. 뭐였냐면 자기는 축구를 너무 좋아한대요. 아니, 야구를 너무 좋아한대요. 야구를. 근데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자기의 지금까지 어떤 이 히스토리를 봤을 때 자기가 야구선수가 될 확률은 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야구 구단을 운영을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관리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단은 어딘데? LG래요. 그래? 완전 멋있다. 구체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다. 그럼 너 한번 그 네가 하고 싶다는 일을 하고 있는 정말 샘플이 될 만한 멘토를 한번 찾아봐. 분명히 있을 거야. LG에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구단에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봐.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대학은 어딜 나왔으며 전공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 그래서 그 사람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 선생님도 알아볼게. 그래서 그 학생하고 한 3번 정도 그렇게 미팅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돼 있는데 얘한테 야 단어 너 줄래? 너 진짜 장난치냐? 너 제시험 안 보냐? 뭐 이러고 숙제 안 하냐? 빽빽이 할래? 이 모든 얘기들이 다 의미 없는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은 그 목표라든가 동기부여가 당연히 세팅이 안 돼 있는 애들이 훨씬 많죠. 근데 이것 또한 역시 학부모님의 어떤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시고 같이 얘기하시고 끄집어내야 되는 역할들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학습계획을 세웠는데 막 일사천리로 미친듯이 애가 상향곡선을 그리면서 공부를 할까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인생에서. 그쵸? 저도 옛날에는 대학 졸업하면 그냥 뭐 예쁘게 살 줄만 알았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뭐 여행 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훨씬 좋긴 하지만 사실 사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역시 학습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안 오르는 과목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하다 보면 지치고 방법을 모르는 과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실패와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얘네들이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극복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뭐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모님한테 요청을 하거나 선배나 멘토한테 요청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가능성도 크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학습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나는
뭐 일어서서 강아지한테 막 이렇게 강의하듯이 가르쳤다. 거울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암기 과목을 강의하면서 뭐 했다. 아니면 나만의 노트 필기법을 뭐 만들었다. 이래서 30명이라 그러면은 30가지의 자기주도 학습 방법이라는 게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뭐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그렇고요. 회사를 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 학생의 인성이 어떤지를 당연히 학교에서는 궁금해 합니다. 뭐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단체 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갈등이 있죠.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초중고 대학까지 갈등이 있으면 된다고 배우셨어요? 안 된다고 배우셨어요? 안 된다.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좀 배웠던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메커니즘이 다르지.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그럼 그 갈등이 나타났을 때 누군가는 객관적인 기준, 모두가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그리고 누군가는 설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겠죠? 배려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해본 경험이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죠? 봉사활동이나 분갈이활동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분갈이활동을 하라는 거죠. 봉사활동 그 자체에 뭐 숭고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뭘 얻게 됐느냐, 뭘 느꼈느냐, 그리고 너의 진로 적성이나 목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물어보겠다는 거고, 자기주도학습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과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뭐 봉사활동을 하라는 거고, 환경미화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교내 행사들을 분명히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근데 아이들이 그걸 다 느낄까요? 진짜 막 그거 느끼나요, 애들이? 느끼기도 하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우리 은평구 학생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대학 가야 돼요? 아, 되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대학, 그렇게까지가 뭐야? 인생이. 아, 물론 솔직하고 되게 정직하고 참 좋지만, 미리 써보는 자소서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직 내가 하지 않은 봉사활동이고 동아리활동이지만 미리 내가 해봤다는 어떤 가정하에 나는 뭘 느낄 것이다 라고 얘기해보고 그 길로 갔을 때 또 다른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면접과 자소서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는요. 학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교과에서 이제 성적까지 교과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비교과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를 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교내 활동이라든가 봉사, 동아리 활동을 당연히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까지가 되면 저희가 자소서 특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소서 특강을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자소서를 써와서 첨삭을 당연히 여러 차례 걷게 되고요. 여기서 근데 첨삭을 되게 심하게 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입상한들이 당연히 보시면 이게 첨삭이 얼마나 된 건지 아닌지 완전 냄새가 확 나고요. 아이들이 오리지널로 써왔던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해,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없는 사실을 대필해 주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입시 같은 경우 되게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고를 저희가 애들은 3명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 학원에 이제 중3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붙고 두 명이 떨어졌죠. 그런데 사실 떨어진 두 명이 내신은 훨씬 좋았어요. 거의 올백이다시피 했고, 그런데 이제 두 명의 자소서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비교가 되고, 야, 이 붙은 애 진짜 어떻게 뭐 떨어뜨릴 수가 없네. 정말 그 정도로 너무 잘 썼어요. 여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처음에는 요즘 너무 그렇지 않냐? 그랬는데 딱 끝까지 읽고 나서 돼야 돼? 되겠어, 되겠어.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면접관의 어떤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그 질문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로 끝까지 일관성 있게 썼고, 떨어진 학생은 뭐 이런 거였어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이런 걸 얘기치 않았지만 자기가 노력은 하진 않았지만은 뭐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잘 지내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요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서. 어쩌다 보니 뭐 이런 좋은 게 있다는 걸 그냥 스쳐 지나가듯 느꼈다.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이걸 보고 당연히 학교에서는 이 학생한테 크게 매력을 못 느끼겠죠. 너는 무슨 노력을 했는데 궁금해.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써오면 그런 요인들을 아이들한테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너가 뭐가 약해. 너무 이건 뭐니. 방향 좀 바꾸자. 아니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면접비책이라는 거는요. 면접비책이라는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소서를 써오면 그 자소서를 근간으로 한 예상 질문들을 뽑아서 아이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거지,
이 답에는 이 답이 모범 답 아니야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 떨어지세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성공적인 학습 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또 이제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릴 때 한번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검토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들 하죠. 문법이 쉽다는 학생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를 붙여놔도 붙고 나서도 문법이 어렵다고 하고요. 토익하고 가서 또 문법 듣고 앉았고요. 햄스가 점수가 나와도 사실 그런 애들이 좀 있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이제 그렇게 잘하는 애들은 저기까지는 안겠지만은 제가 요즘에 이제 천일문이라는 교재로 저희가 고등부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어법책, 문법책을, 영어 문법책을 보시면 목차가 시작이 뭘로 되어 있냐면 5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형식의 구조가 챕터가 끝나면 무조건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다 끝나면 동사의 어떤 꼽사리? 삑사리? 라고 할 수 있는 준동사가 나오죠. 준동사. 그리고 동사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메커니즘상 시제를 물어보고 수동태를 물어보고 조동사를 물어보고 수일치를 물어보고 가정법을 물어보고 동사는 깔끔하게 끝! 그리고 조동사로 넘어가는데 이게 다 지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애들은 아 오늘은 투부정사 배운대 그리고 투부정사를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다 투예요 그냥 문제지요. 동명사는 정답이 없어. 그리고 내일은 분사구문을 배워서 현재 분사구문을 배우면 다 ing예요 정답이. 여기가 어디야? 어디로 가고 있어? 관심이 없고 책을 보면 목차 따위는 보질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용어가 어렵고 한데 그래서 이 파란색 두 개는요 가장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도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재밌거나 즐겁거나 그랬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들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한 게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참 뒤에 대학원 가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또 가고 싶냐 학교를? 이러는데 오히려 나이가 더 들고 나니까 공부에 대해서도 매력도 느껴지고 공부도 하고 싶고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거 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시면 그 전공책이나 뭐 책을 보셨을 때 목차를 보실 거예요. 소설도 막 목차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죠. 워낙에 재미없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목차를 볼 시간은 없어요. 그냥 This is vocabulary 하나라도 더 외우고 싶은 이런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 목차를 꼭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험범위죠. 유형학습, 오답노트, 반복학습 굉장히 중요한데 반복을 너무 안 하잖아요. 반복을 너무 안 하고 오답노트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그냥 베껴쓰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책들을 이렇게 문제집을 좀 가끔씩 봐주세요. 보시면 특히 남자 학생들은 답만 띡띡띡띡띡 채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에서 얼마 전에 했던 학생도 문제 풀어와 그러면은 그냥 문제를 풀어오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한테 자기야 애기 좀 봐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애기 봐, 보고 있잖아 이런 거죠. 애기를 봐달라는 얘기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고 뭐 배고프면 뭐도 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문제를 풀어오라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푼 거예요. 채점도 안 하고 뭘 틀렸고 뭘 맞았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풀 때도 당연히 그 점수 나오겠죠. 뭐가 모르는데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고 3등급 정도도 이런 애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주기가 사실 고등학교 올라오면 좀 어렵고요. 아이들하고 또 이런 것들 잔소리로 시작하시면 또 잔소리로 끝나니까 조금 전략적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 단위는 이거죠.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대부분 의도 파악 못해서 자기 멋대로 이제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너무 많죠. 요즘에 서술형 주관식도 많고 또 뭐 수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고요. 또 배경 지식이 마지막에는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에는 교과서 중심학습에서 마지막에는 우리 데이 보시는데 어떻게 넣어야 논술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 갈 때 뭐가 제일 어느 전형으로 많이 나나요? 이런 질문도 하시면 안 되는데 어느 대학을 기준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의 이제 주요 대학에서는 논술을 가장 많이 보죠. 논술이 대학에서 말하는 가장 학생을 뽑기 좋은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전형. 그러나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논술을 보나요?
지방대에서 논술을 볼 만한 어떤 그걸 검증할 만한 인프라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가느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느냐, 수도권 대학을 가느냐, 이 질문에 따라서 논술의 중요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연히 지방대를 생각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대입 논술에서는 일단 출제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대 그 논술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구운몽의 어떤 내용이 지문 A에 나왔어요. 고스란히 교과서에 구운몽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이 딱 이걸 보고서는, 아, 구운몽. 구운몽 다 아시잖아요. 이제 꿈꾸다가 뭐 바람 피는 장면이 뭐 들켜가지고 이 신발을 보니까 뭐 슬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뭐 실현한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주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문 B에는 거기서 이제 그 구운몽의 어떤 주인공이 피리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 피리 부는 장면에 밑줄이 짝그어져 있었어요. 지문 A에. 근데 지문 B에는 음악이 인간의 정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전혀 생뚱맞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음악이 인간의 정서 상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게 질문이었어요. 구운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이 과연 인간의 정서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논술학습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책도 읽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취지에서 어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서울대 기출문제에서 좋은 답변을 하려면 그 필독서가 있어요, 또. 그래서 필독서를 당연히 몇 권 읽었어야 되고요. 거기서 자기가 그 책에서 읽었던 근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 출처를 밝혀야 되고요. 그것과 조금 변형해서 자기만의 논거를 쓴다거나 이런 게 근거를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첨자로 또 어떤 제한된 글자수로 제시를 또 해야 되고요. 띄어쓰기도 한 칸이고 맞춤표도 한 칸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한된 글자수로 또 기출을 또 연습을 합니다. 보고 계시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중3 학생들은 여름방학부터 수능에 본격적인 대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적표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또 이제 영어는 시험지 그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또 듣기가 22개였다가 또 올해부터는 이제 또 17개로 줄어들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괜찮은데 출판사가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재고도 너무 많아지고. 아무튼 17개 문항까지가 듣기고요. 그 다음에 독해 문항이 이제 18번부터 45번까지의 어떤 문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18번에서 30번까지는 대략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위권 문제들, 그리고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빈칸 추론이라든가 장문 독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어렵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좀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오게 될 거예요. 저희가 2학기 때 시작해갖고 지금 벌써 토요일 날에는 뭐 홍제등 강사가 지금 무료로 이제 뭐 토요 그 수능 특강도 중3학생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어떤 영어 수능 모의고사를 치러서 성적표가 5회 이상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봐야 돼요. 그게 점수가 제대로 건질만 하려면 정색하고 제대로 봐야 되는데 어디를 틀렸는지를 분석을 좀 하셔야 되겠죠. 아, 얘가 듣기를 틀리네? 문제가 좀 있구나. 듣기 틀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듣기가 쉽거든요. 듣기를 틀리는데 2등급이다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실수로 하나 틀렸으면 모를까 듣기가 3개 틀렸는데 얘는 100% 3, 4등급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듣기가 조금 더 강화가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이런 성적표를 저희가 학생별로 다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를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도 진행을 하고 고난이도 어떤 고공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문학도 많고 듣기 내용도 훨씬 빠르고 또 내용도 어렵죠. 주제도 어렵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탑반 학생 손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보내고 싶은 고등학교들이 쭉 있습니다. 여길 간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도우미를 한다면 굳이 거기 갈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학교들에 가서 잘해야 된다. 또 이제 상위권에서 안정권에 들어서 관리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준비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 탑반의 어떤 프로그램, 교재 선정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능 영어 해야죠. 근데 외고 다니는 애들이 다 1등급이냐면 아니에요. 3, 4등급 애들도 있어요. 점수 안 나오는 애들 분명히 있는데 이걸 미리 준비 안 하고 중학교 때 내신만 해가지고 붙은 애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생은 당연히 스카이 못 가고 서울시내 있는 대학도 못 가는 게 되게 높아요. 내신도 안 좋고 뭐 정말 정시로 올인을 하든가
아니면은 진짜 논술을 기가 막히게 잘 쓰든가 최저를 맞출 건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학생들 꽤 있죠. 그리고 이제 탭스, 수능뿐만 아니라 탭스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능이 이제 안정적으로도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에세이 라이팅이나 프리젠테이션은 어학원이라서 그냥 너희들 하는 거야? 가 아니라 이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토론 수업이라든가 논리적인 표현력 수업들이 수행평가로 상당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한 요인이고요. 그리고 논술과 비교과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교과 관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논술, 자소서 이런 거는 무조건 논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거 따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지금 현재 탑반의 어떤 구성하고 있는 수업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가장 최고 하이라이트고요. 먼저 가신 분들 이거 읽어보실 것 같습니다. 대학을 제대로 좀 보내려면 당연히 뭐 언제가 먼저다 뭐 옛날에 그런 책도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4학년 결정되면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미리 뭐 동기부여라든가 진도적성이라든가 당연히 어떤 바탕이 되는 베이스적인 그 내용은 좀 있어야겠지만은 현재 지금 중3부터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까지 이런 플랜에 맞춰서 하고 계셔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준은 뭐냐면요 한영 외고 그리고 명덕 외고 그리고 강남 우리 디스평에 있는 숙명 여고라는 일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저희가 한번 직접 인터뷰를 따기도 하고 만나도 보고 같이 주민 자료도 가져오려고 해봐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면 그 고등부에 하나고에 떨어진 뭐 외고에서 아깝게 떨어진 그런 되게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일반고를 간 거예요. 은평 고등학교를 갔다거나 뭐 이런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얘는 좀 아프겠죠. 친구들은 뭐 과학고도 붙었고 막 외고도 붙었고 하나고도 붙었는데 자기는 지금 외돌토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학원에서. 왜냐면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다는 아니지만 그 학교를 또 보내는 노하우가 다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중에는 뭐 아이한테 너무나 이렇게 알아서 하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최상위권 학생은 너무 외로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명여고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인데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근데 해마다 스타일을 100명을 보내요, 100명을. 대박이죠. 어떻게 일반고인데 100명을 보내죠? 가만히 봤더니 그 노하우에 어떤 축적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학교를 달려붙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건 그 친구들한테 좀 뭔가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 못해주더라도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결론은 뭐냐면 지균으로 가야겠다 이런 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뭐 서방권에서 이런 결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중3 때부터 고1 가을이 아니라 이제 겨울까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냐 성공 스토리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중3일 때는 고등학교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이제 여기 고등학교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사고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이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칸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사고 선택했으니까 내신 관리 쪽보다는 얘가 이제 수능이나 실질적인 어떤 수능 학습, 유형 학습을 아까 해야 된다고 앞에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형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 학습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아까 성적표 보여드렸던 것처럼 듣기는 어느 정도 하는지 또 이제 뭐 영어만 예시를 드리자면은 단문 독해 쪽은 뭐 주제 찾고 이런 걸 잘 하는지 아니면 빈칸 추론이라든가 배경 지식을 요하는 부분은 약한지 성적표 아까 색깔 보시면서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정확해요. 근데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래서 유형 학습을 통해서 수능의 유형을 익히고 전반적인 어떤 대학 입시에 관련된 공부를 좀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죠. 중학교 3학년 뭐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단위 평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 파악해야죠. 지금 정확하게 몇 등급인지 3등급일 확률도 되게 높아요. 지금 중학교에서 뭐 A등급 아니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뚜껑 열어보면 아닌 경우가 제가 보기엔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안심하실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학생이 전국 단위 평가를 봐서 고등학교 1학년 전국 모의고사를 5회 정도 스트레이트로 매월 실습을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 믿으셔야지 아이가 하는 말을 믿는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 말 들으셔야죠. 근데 그 성적표는 숫자고 데이터잖아요. 같이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뭐 자사고로 가거나 외고로 갔습니다. 자사고로 갔다고 칠게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이때는 벌써 3월하고 6월에 전국연합 모의평가가 나와서 점수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점수를 봤더니 얘가 국어, 수학, 영어가 223이라는 점수가 나왔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예상이 가능하셔야 돼요. 왜냐면 중3 때 모의고사를 치러봤으니까. 그쵸? 요때 한 33 나왔으면 이제 뭐 올라가서는 당연히 공부를 좀 했으니까 223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모의고사와 내신 점수를 여름방학 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을 보냈더니, 대성고를 보냈더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나왔죠? 3월달, 6월달 모의평가 점수 2개 나왔죠? 그러니까 점수 데이터가 총 4개나 돼요. 이게 객관적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봤더니만 모의고사는 보통 평균이 2등급이고 내신을 봤더니 평균 등급이 한 3등급이다. 이런 데이터가 분석이 좀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학습과 계열의 방향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는 좀 선택을 하셔야죠. 문이과는 이미 선택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전부터. 문과 중에서도 상경계열로 가야겠다. 경영학과나 이쪽으로 좀 가야겠다. 그리고 영어가 지금 3등급이니까 영어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세요. 여기서 이제 템포가 확 늘어져 버리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1학기 때 한번 딱 리뷰 끝나고 분석하고 영어에 집중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서 2학기를 쫙 지냅니다. 2학기 지내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을이 되면 겨울방학 직전이죠. 2학기 올라가기 전에 역시나 9월과 11월에는 전국연합 모의평가가 있어요. 점수가 또 두 개 더 나오죠. 그리고 전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쯤 되면 아, 얘가 2학기까지 쫙 지내보니까 내신이 평균적으로 한 3등급, 2등급 나오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점수 본 거 보니까 오, 올랐어요. 국어, 수학, 영어가 1, 1, 2가 나왔네요. 오, 너무 잘했죠? 1, 1, 2. 그럼 얘는 일단은 연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의 최저 등급은 다 아주 널널하게 만족을 시키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신 점수가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 나는 논술 전형으로 수시를 준비해야겠구만.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생각해봐야겠어. 왜냐면 내신 나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아, 내신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은 여기서 이제 비교과 전형.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 뭐 군사 활동 이런 것들 통해서 전형이 이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발 그 이게 이제 스카이나 아니면 그 15개 대학 정도의 전략을 하시려면은 중학교 때부터 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 다들 현실적으로 지금 중학교 때 공부 좀 한다고 그러면 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고 미리 준비하고 계열도 정말 대박인 거는 고3인데도 자기 어디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진짜 문이과를 저한테 선택해달라고 그러질 않나. 진짜 환장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얘는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가 막히죠.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영어 1등급을 만들자라는 목표가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논술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아주 명료한 어떤 카드가 하나 딱 생겨요. 논술하고 문어 이렇게 되고 태셋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경시, 경영경제, 경시 어떤 고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 따르는 거예요. 왜냐면 상경계가 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학생부 종합 비교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여기 따르냐면은 이유가 뭐죠? 태셋을? 그 전에 하거나 그 이후에 하면 안 되나요? 바쁜데?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15개 대학 이상 스카이를 생각을 하는 상경계열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깔끔하게 끝내놓는 거예요. 만약 안 되면 그냥 버려버리고 하지 말고. 그걸 뭐 2학년 때 가서 계속 포화하고 막 이러지 말자는 거죠. 보니까. 그리고 한국사 인증시험. 그래서 저희 조카가 그 한영외고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얘를 봤더니 방학이 너무 바쁜데 그 대치동에 있는 그 학원이더라고요. 이름이 제가 범용을 하면 좀 그렇고 문과 최상위 학생들이 비교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전문 어학 학원이에요. 거기는 국어, 영어, 수학은 전혀 없고요. 태셋 인증시험반, 한국사 인증시험반, 제2외국어 인증시험반 이런 것만 있어요. 문술반 뭐 이런 것만 있죠. 토클반 이런 것만 있죠.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만 잡아주는 이런 학원인데 보통 보니까 한영외고, 대원외고, 문과학생들이 이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게 나 좋다. 아니면 그걸 꼭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누군가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게 뭐야.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어. 물론 할 수 있죠. 다른 게 있다면. 근데 저건 안 해도 되고 다른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괜찮지만은 아무튼 하나의 예시를 그냥 들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뭐 사교육 막 조장하고 뭐 그걸 꼭 가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 학원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어떡하지? 우경부의 우리가 애들 어떡하지? 얼굴이 하나씩 스치는 거야. 하나고 떨어지는 조양과 뭐 과하고 떨어져서 약간 시름에 빠져있는 최양 거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론이 그런 것 같아요. 대학교 군대 보고 하니까
그, 좀 아깝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나고 나니까, 그, 뭐,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은, 그 홍대 전체 수석을 했던 박종호라고 있어요. 최초에도 졸업하고. 근데 홍대 전체 수석을 했죠. 인문학 전체가. 그, 이공계 전체 수석을 했는데, 건축학과에 이제, 전액장학금을 붙었는데, 서울대를 받다 떨어졌어요. 근데 걔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걔가 했던 비교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걔가 했던 비교과 아무것도 없었고, 수리논술, 심화논술을 봐야 되는데, 한 거는 심화논술 보기 3주 전에 대치동에 아름아름 가서 그 한 한 60명, 80명 되는 학원에 가서 3주 수업한 거? 되게 불안해하길래 정말 그마저도 되게 별거리 없었던 제가 소개해준 서울대 선배 진학교 선배 만나는 거? 전화 통화하는 거? 그거 외에는 걔가 제대로 서울대 준비한 게 없죠. 내신도 아주 좋았고 텍스트도 좋았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그 무지에서 오는 전략의 어떤 부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걔가 조금만 더 미리 준비했다면 얼마든지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다 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알고 준비하다가 못 가는 거랑 전혀 그런 게 있었어? 몰랐네? 이러고 못 가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좀 만나서 얘기해보면 또 그런 얘기들을 또 해요.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공 스토리의 어떤 이상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는 자료에는요, 데일 용어 사전이 있습니다. 데일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신 단어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뭐 문술, 또 뭐 자소서,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은 학부모님들이 주인공이세요. 주인공 맞으시죠? 네. 부족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십니다. 주인공이시니까 주인공께서 저 단어들을 다 생략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은 또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밴드를 통해서나 뉴스나 입시 소식을 통해서 들으셨을 때 당연히 좀 들리시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실 거고 거기에 대한 전략이 많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소설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 중학교 버전을 이제 자소설이라는 거는 왜 자소설이라고 했을까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자소서를 조금 만들자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이고요. 아이가 또 그렇게 미리 한번 자소서를 써보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동에서도 이렇게 영재고등학교 어떤 고3 이제 올라갔는데 영어 교사가 꾸민 학생이고 봉사활동을 뭘 하냐 그랬더니 토요일 오전마다 가서 그 인근의 뭐 지역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고요. 되게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요. 저도 학원 가야 되고요. 그래서 뭐 그냥 대충 책 읽어주고 뭐 그런 거 한대요. 그냥 그러지 말고 조금 전략적으로 커리큘럼을 한번 짜볼래? 너 영어 교육학과라고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자료가 되게 많아. 단어 시험도 하루에 다섯 개를 본다거나 재미있게 본다거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더니 조금 더 잘 됐더라 이런 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냥 가서 왔다 갔다 시간만 때우고 뭐 50시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자소설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봤고 약간씩 프랑스 알파가 좀 들어간다는 거죠. 직접 그거 안 했어도 한번 그렇게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같이 참고 삼아서